유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더라? 생기. 그렇죠?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에너지다. 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그 유전자는 DNA라는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에 불과합니다. 모든 물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뭐가 가해져야 돼요? 에너지가, 힘이 가해졌다. 그것은 뭐 당연한 물리학적, 뉴턴의 물리학 법칙입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물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찬물에 열이라는 에너지를 가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작동해요. 움직여요. 네. 여러분의 유전자도 그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우리는 막연하게 기라고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는데 그 기가 완전히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까무러쳐 버려요. 그래서 기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기가 우리를 살아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기라는 뜻으로 무슨 기라고 불러요? 생기라고 부릅니다. 생기. 생기.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이 설명은 못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기가 없어. 생기가 넘쳐. 기가 꽉 막혔어. 이 기라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용기, 총기, 예. 생기, 생기의 반대는 무슨 기일까? 예? 예. 생기의 반대는 사기, 또는, 이건 사기고, 또는 무슨 기? 예? 무슨 기? 사기라고도 불러요. 사악한 기다, 이 말이야. 사악한 기는 어떤 기가 아니다. 자, 생기의 본질은 어쩌냐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의 본질. 예? 예, 진, 선, 미. 진리 속에 생기가 있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생기가 넘치고, 선 속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야, 감사하구나. 그건 선이 무엇인 줄을 알면 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름다움을 알게 될 때, 또는 아름다움이 내 속으로 들어올 때, 힘을 얻어. 이야! 너무나 아름답구나. 힘나요? 안 나요? 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 속에 모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을 하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유전자가 작동 안 하는 상태인데 결국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작동이 다시 시작되면 건강은 회복될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건강 법칙입니다. 생명 법칙입니다. 예. 현대의학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기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예, 네, 기의 정체를. 기를, 기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기의, 기의 뿌리는 뭐다? 진선비다. 예. 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과학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네? 좀 과학적이 아닌 기분이 나.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여기에 멈칫하고 섣버린 거예요. 사실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뭐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랬습니까? 기가. 그거는 정말 기똥차게 맞는 말이에요. 한방에서 모든 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온 몸에 뭐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다? 기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 병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기가 실제로 뭐냐고 물으면 그 한방의사들도 또 맥힙니다. 선생님, 그 기라는 게 뭡니까? 저는 많이 물어봤어요. 옛날부터 저는 이 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기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가 있다면 그 기에 본질은 뭐냐. 그래서 한방 선생님들만 만났다 하면, 선생님, 그 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100명이면 99명은, 그 키라는 것이, 아, 그, 그 키가, 아. 그래서 결국 한참, 한 5분 내지 10분 후에, 기는 기지요. 네, 여러분도 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의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네, 진선미.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진선미를 칵테일을 해요. 여러분, 칵테일이 뭔지 아시죠? 칵테일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폭탄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이런 무작백이 폭탄주가 아니고 그 술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갖다 뭐하고 뭐하고 잘 배합하면 더 좋은 향기가 나고 맛이 좋다. 그래서 그 칵테일 그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칵테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칵은 뭐예요? 칵. 수탉을 칵이라고 그래요. 암탉은 헨, 그렇죠? 테일은 뭐예요? 꼬리. 칵테일이 왜 칵테일이죠, 이제? 수탉꼬리다, 이 말이에요. 수탉꼬리는 어때요? 화려해요. 여러분, 수탉꼬리의 그 색깔들의 조화를 보면 끝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수탉꼬리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색깔의 조화가. 예. 네. 그래서 술, 각종 술을 섞는 거, 그거를 칵테일이라고 그래요.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면 새로운 맛이 납니다. 무슨 맛이 날까? 그래서 여러분, 진 조금 붓고, 선 좀 붓고, 그 다음에 미 다 부어서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따로 가지고, 이야. 무슨 맛이 날까? 이 맛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맛이 다 들어있어. 사랑. 아. 그래서 생기가 넘칠 때는 뭐가 넘치는 순간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순간이죠. 그래서 생기가 넘치면 그까짓거 용서해 주지 뭐. 이해하지. 예. 감싸주지. 됐어. 예. 그럴 때 제일 우리가 건강합니다. 그 순간이. 그 순간이 가장 유전자들이 생기를 정말 100% 받는 때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바로 기의 원천이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거꾸로 증명을 해봅시다. 기가 막히는 때는 언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힐 때 여러분 기 안 막혀봤어요? 네? 병의 원인 중에 가장 심각한 원인이요. 배신입니다. 배신. 배신당했을 때야. 배신당하면 십중팔구 병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배신도 누구한테 배신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배신. 에이. 배신당하면 기분 좋아요? 더러워요? 더러운 새끼, 그렇게 돼요. 더러운 놈. 예. 그렇죠? 그 기가 생기예요? 사기예요? 그렇죠? 사기요? 사기요? 그래요. 예. 그 사기가 나를 지배하면 내 유전자들이 팍팍팍팍 꺼져버려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기가 막혀? 죽겠네. 무슨 기가 막혀? 사기가 들어오면 생기가 막히는 거예요. 증오심이 들어오면 사랑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작동을 중단해버려요. 그래서 T세포가 작동을 중단하면 매일매일 매순간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못 죽인다 이 말이에요. 확실해요,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이라는 것은 내가 뭐 당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해요. 나를 속이는 것이 뭐예요? 거짓이지. 진실이 아니잖아. 진실은 나로 하여금 생기가 넘치게 하지만, 거짓은 기가 막혀. 그렇죠? 자, 그래서 진선미의 반대가 우리들의 길을 막습니다. 자, 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 예. 너무너무 악해, 상대방이. 그러면 나는 뭐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혀. 그러면 배신 속에는 거짓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악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 그 다음에 예. 미. 자, 선 속, 자, 선이 막히면 여기 뭐가 나와요? 자, 억울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따라와요? 분노하고, 그 다음에 또 증오.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추함, 더러움입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데 가면, 더러운 데 가면 어때요? 그래.
기가 막혀. 유전자 꺼져버려. 엔돌핀 유전자. 기분 좋다가, 이야, 참 날씨도 좋다 하다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더러워.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려, 안 꺼져버려?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뭐에 따라서? 기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자신이 뭐를 선택해야 돼요? 꾸준히, 꾸준히 생기를 선택하라. 꾸준히 진선미를 선택하라. 증오보다는, 분노보다는 뭐를 선택하라? 용서를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하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도덕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이때까지는 우린 이런 거를 도덕적인 가르침이라고 오해를 하고 왔어요. 도덕이 아니라 알고 보니 뭐예요? 의학이에요. 이게 의학이에요. 이게 생명학이야. 생명학.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도덕적인 것을 택하느냐, 아니면 비도덕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내가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와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도덕이라는 것, 또는 거짓말 한다는 것, 이런 것이 생명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그런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생명이란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거라고 오해하고 왔어. 이 오해를 여러분이 이제 철폐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사랑, 진선미, 선과 악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도덕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도덕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 가요? 나의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제가 강의 초청을 많이 받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들만, 전국적으로 교장 선생님들만 모이는 그런 데도 갔고, 교사들만 모이는, 가서 이제 제가 주로 교사님들을 만나서 강의할 때, 제 강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교사가 의사다. 아시겠죠? 교사가 의사다. 우리 의사는 이런 거를 배제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러니 의사들은 의사 자격이 없어요. 유전자 차원에서 볼 때는 누가 더 큰 도움이 돼요? 교사가 더 큰 도움이 돼요? 의사가 더 큰 도움이 돼? 의사가 더 큰 도움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르친, 지식을 가르치는 입장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뭐가 되셔야 된다? 진정한 의사가 되셔야 된다. 그러면 아주 좋아해. 네. 자기들의 직책이, 직업이 뭐예요? 더 큰 의미가 있어. 네. 더 큰 의미를 느낄 때 유전자는 또 켜집니다. 힘을 받습니다. 왜? 진선미라는 것이 다 의미인데 어떤 의미예요? 생명적인 의미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다?
생기다. 이 생기.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고, 이 진선미를 다 모으면 뭐가 된다? 네? 뭐가 된다? 아, 사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 사랑이란 게 이상하게 알려져 있어. 어떤 식으로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래. 고통의 원인이래. 그러면 사랑 때문에 다 뭐예요? 속상해. 그런 사랑은 생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사랑은 이 생기가 아니에요. 생기로서의 사랑은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생기가 아니니까 사랑만 했다면 뭐예요? 자꾸 사기가 돌아서 죽을 맛이야. 그래서 또 노래 있죠? 옛날 노래, 유행가. 그건 누가 했나? 사랑이라면 어떻게? 하지 말그 소리. 그런 사람은 왜 그래요? 별로 안 아름다워서 그래. 별로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 별로 선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빠진 사랑? 진선미가 빠진 사랑.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사랑 얘기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유전자는 무엇 속에 있으니까? 세포 속에 있으니까. 자, 이것이 세포입니다. 세포막. 세포막. 이 세포막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거는 우리들의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초인간적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세포 바깥에서는 우리가 뭐좀할수 있어. 그러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조절하지 못해. 자, 그게 이제 그 경계선이 바로 이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이 손상이 가버리면 세포는 죽어버려요. 세포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초인간적,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 세포막을 손상을 시켜서 외부와 안이 그냥 노출이 돼버리면 초자연적인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빨간 것들은 땅콩처럼 생긴 것들은 세포가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즉 자동차로 치면 엔진입니다. 저 속에서 연료가 연소가 돼가지고 에너지를 생산. 그 에너지가 주로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 전기가 힘으로도 변할 수 있고 열로도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이요 빨간 것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한가운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구조인데 이걸 뭐라 불러요? 세포 핵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입니다. 자, 이 세포 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오게? 어쩌니까 여러분 보신 거 염색체가 나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세포 핵을 열었다 봅시다. 세포 핵을 탁 열었다. 나오는 게 뭐냐? 아, 이게 나와.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 뭉치다. 그 실이 바로 무엇이다? 유전자다. 유전자다. 예. 그래서 이 염색체가 인간의 세포 속에는 몇 개씩 들어있다? 23개씩 들어있다. 그래서 이 23개 염색체 속에 각종 유전자가 쫙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 즉, 면역 프로그램, 소화 프로그램, 예, 기쁨 프로그램, 다 기쁨 프로그램, 기쁘게 해주는 유전자는 엔도르핀을 생산하고, 그렇죠? 소화를 돕는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각종 유전자가 다 이 염색체 속에 쫙 입력이 되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염색체는 뭘까요? 여러분의 컴퓨터를 세포라고 치면 컴퓨터라는 세포에는 몇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게? 대개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게 뭐요? 하드야, 하드. 그 하드 속에 뭐가 입력이 돼 있어? 프로그램이 다 입력이 돼 있어. 하드 속에 여러분의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글자예요, 글자. 글자.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하고 구성이 돼 있어요? 컴퓨터 글자. 1하고 0이에요. 그렇죠? 1하고 0.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라고 부르는 프로그램도 열어보면 뭐게? 자, 하드를 열어보면 컴퓨터 글자가 나오고, 염색체, 를 열어보면 무슨 글자가 나와? 유전자 글자가 나옵니다. 이게 다 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글자.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1하고 0입니다. 그렇죠? 1하고 0하고. 자, 그래서, 자, 0이 지금 여기 두 개가 있고, 1이 두 개가 있어. 그런데, 왜 그것도 0이 두 개고, 1이 두 개? 아래 것도 0이 두 개, 1이 두 개지만은, 저게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죠. 똑같은 글자예요. 글자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배열에 따라서. 배열 순서. 그렇죠. 자, 글자라는 것 자체가 글자. 글자, 문자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있어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뜻, 의미. 예, 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또, 1, 0,
일영. 또 다르죠, 그렇죠? 또 뭐예요? 영영 일, 일. 아니, 했고. 일, 일, 영, 영. 다 뜻이 다르잖아. 그래서 컴퓨터는 글자 두 개로 가지고 해요. 일하고 영하고.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글자를 몇 개를 쓰게? 알파벳을? 우리 한글은 24자죠. 그렇죠? 우리 세포는 몇개 쓰게? 4개 씁니다. 이 4개의 글자를 가지고 수많은 문장을 만들어. 아시겠죠? 여러분 세포가 컴퓨터예요. 여러분의 세포 속에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어. 근데 그 유전자는 글자야. 그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뜻을 나타내. 여러분,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컴퓨터 글자가 뭐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실이고, 이 실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바로. 아시겠죠? 이게 유전자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유전자래. 한없이 길어요. 이게 뭐냐? 몰랐어요, 우리 의사들이.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 뭐가 두 개예요? 줄이 두 줄입니다. 그렇죠? 두 줄이 있고, 이게 두 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라색 줄, 초록색 줄. 그 두 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딱 조립이 돼서 예,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뭘까요? 보니까 두줄 사이에 있는 물질은 몇 종류밖에 없어요? 네 종류밖에. 이게 글자야. 이게 네 가지 다른 화학 물질이야. 근데 요게 배열이 다, 이게 글자야. 여러분, 컴퓨터 전문가들은 우리가 볼 때는 뭐밖에 안 보이는데? 1하고 0밖에 안 보여도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읽어요, 읽어. 이게 이 프로그램이구나. 읽어요. 유전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할수 있게? 알겠다. 읽어요. 무엇을 감지할 수 있어요? 뜻을. 희한하죠. 세상에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뜻을 나타내는 글자로, 프로그램이, 글자로 된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책한권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글자는 우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는 진화할 수 없습니다. 글자는 처음부터 어떻게? 조직적으로 딱 만들어서 사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 맨날 변하고 그랬으면. 그렇죠?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유전자를 모르고 의학을 배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1967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유전자에 대해서 잘 몰랐어. 그래서 그러면 세포학을 배웠는데 그 세포 안에 들은 유전자는 몰라. 그러면 우리 사람은 무엇이냐? 그러면 뭐예요? 세포 덩어리다. 그렇죠? 그 말은 이 책이 뭐냐 하면 뭐예요? 책의 핵심은 뭡니까? 글자예요. 글자의 핵심은 뭐예요? 뜻이야. 저자의 뜻이야. 저자의 뜻을 글자로 나타낸 거예요. 책이 종이로 만들어졌지만은 책을 종이 덩어리로 그러면 안 돼. 그러므로 인간을 뭐 덩어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세포 덩어리라고 부르면 안 돼. 이 책은 뭐 덩어리예요? 저자 이상구 박사의 뜻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덩어리예요? 뜻 덩어리예요. 이상구의 뜻이 이 책이라는 물체로 나타났어. 여러분이라는 책은 누구의 뜻으로 나타나 있는 것일까요? 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좀 심각해지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지금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건강의 회복은 나의 회복입니다. 나는 회복하고 있지 않는데 건강만 따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글자, 유전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환경의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말도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은 이 유전자를 이때까지 몰라가지고 이 유전자가 글자라는 거는 이제 아는데 그것이 뜻이라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의 뜻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리고 세포 바깥에서 일어나는 유전자는 회복시킬 수가 없는 그런 치료를 우리가 증세치료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56개 소수민족이 있대요. 근데 그 소수민족들 중에 글자를 가진 소수민족은 별로 없대요. 그 글자를 가진 소수민족 중에 한민족이 누구요? 조선족이죠. 조선족. 왜? 조선족이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글자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예? 아니에요. 글자는 반드시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글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어냈어요. 세종대왕이 이 글자 만들어낸다고요? 거의 왕위에서 쫓겨나듯이 아들 문종한테 어떻게 했어요? 세종대왕은 살아서 왕위를 어떻게
아들한테 물려줘버렸습니다. 목적이 뭔데? 글자만. 왕으로서는 글자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 왕으로서, 왕의 자격으로서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큰일 날 일이야. 누구한테? 중국한테. 명나라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조선의 왕이 뭘 한다? 네. 조선의 왕이 까분다. 야, 자기 글자면 우리 글자 쓰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글자 만들겠다 하는 건 뭐예요? 명나라에 속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중신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대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명나라 쳐들어온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폐하가 글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종은요, 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한자 쓰면 될 거 아니요. 한자 쓰, 이때까지 해온 대로 쓰면 되지, 뭐. 아무도 글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세종은 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세종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어느 날 밤, 야행을 나갔어요. 서울 장안이 어떻게 돌아가나. 나갔는데, 한쪽에서, 저쪽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어. 아니래도요! 저는 아니라고요! 막 이러는 한 비통한 남자의 목소리가 나는데, 가보니까 포졸들이 한 노비를 잡았어요. 체포했어. 그 체포한 원인이 뭐냐? 그 포졸이 자기 주인, 그 돈 많은 주인을 이 노비가 죽였대. 그래서 체포됐대. 그래서 지금 포도청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 노비는 자기는 모른다는 거야. 근데 너무나 비통하고, 그 세종이 딱 볼 때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다 하고 싶어서 다 불렀어요. 그 이 노비가 주인을 죽였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이게 뭐냐 하면은 주인을 죽이면 돈 말량을 뭐예요? 받기로 하고 주인 누구누구를 죽인다라는 계약서요. 거기다 이 노비가 어떻게 했게? 손바닥으로 어떻게? 계약서에 찍었어. 그 딱 보니까 노비 손바닥 맞아. 그 이건 네 손바닥 아니냐? 그때 노비가 뭐라 그랬게? 몰라요. 저는 찍으라 그래서 찍은 것밖에 없어요. 노비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글자로 써졌어? 한문이야. 세종이 충격을 받은 거야. 불쌍한 백성들이 이렇게 글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착취를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세종은 훈민정음 만드는데 꽂혀버렸어요. 참 뭐가 많은 왕이에요? 백성들을 진짜 사랑하는 왕. 그 덕택에 여러분 우리가 한글이 있고 지금 디지털 강국이 돼 있어. 한자 가지고는 디지털 강국 못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종이 아들 문종에게
이제 양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양위를 하고 숨습니다. 숨어버려요. 어디에 숨냐 하면, 요즘 말한 불광동, 그때는 뭐, 산속이죠. 그게 진관사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비밀리에 글자를 만들어서 드디어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명나라도 뭐예요? 명나라에 뒤통수 맞았지. 근데 왕이 아니야. 문종은 책임이 없어. 그래서 지금 글자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종이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유전자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인간이 만든 걸까요? 아유. 그런데 글자가, 만들어진 글자가 기록이 돼 있어. 드디어 학자들이 뭐를 하게 됐어요? 유전자 글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래서, 과학자들도 뭐라 그래요? 누구의 글자라 그래요? 신의 글자라고 그럽니다. 왜? 인간이 만든 거 아니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진화론은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그런 프로그램은 내가 고안해낸 게 아니고 의사가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그거는 컴퓨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존재가 고안해놓은 굉장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여러분의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다더라도 암세포를 어떻게 충분히 매일매일 죽여서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해.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존재는 누굴까? 그 프로그램을 만든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생기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작동할 줄 몰라요. 그 작동을 할수 있는 존재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존재라야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하고 뭐가 그냥 일치가 돼 버리는 거예요. 현대 의학과 뭐예요? 신학이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사회가 혼란 상태인 것은 이두 개가 어떻게 놀고 있어? 따로따로 놀고 있어. 이게 지금 혼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쪽을 반대하고 있고, 또 이쪽은 뭐요? 이쪽을 또 반대하고 있고, 둘이 합쳐져야 될 것을 서로가 부딪히고 있는. 그러니까, 해결이 있어요, 없어요? 네, 치유라는, 질병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유전자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두 줄이 있고, 여기에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네 가지 종류의 물질을 뭐라 부르냐면은,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염기. 그래서, 자, 염기고,
그 다음에 줄을 구성하는 물질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색깔입니다. 갈색 색깔 물질하고 하얀색 물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유전자 부속품이에요. 자, 요 노란색은 무슨 물질이에요? 자, 금방 가르쳐 드렸잖아. 염기, 아, 염기.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염기, 그렇죠? 네 가지 종류의 염기예요. 염기에다 줄을 구성하는 이 하얀색 부분이 당입니다. 당분, 당분. 네. 그 여러분 오늘 아침에 쌀밥 잡수셨으면 그 쌀 속에 있는 당이 흡수돼서 이 줄을 만들어. 그 다음에 이 줄을 짤막짤막한 줄을 이어서 이렇게 긴 줄이 되게 하는 이 줄과 줄을 이어주는 이 갈색 물질을 이 줄과 줄을 이어주는 이 갈색 물질을 인산이라고 합니다. 인산. 그러니까 유전자는 네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아, 네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네 가지 염기와 당과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게 염기고 당과 인산 이 세 가지 물질이 합쳐진 요것을 뭐라 그러냐면 DN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DNA를 조립을 쭉 해서 길게 만들면 유전자가 돼. 그러니까 이 DNA 한 개 한 개가 글자예요. 그래서 글자의 주인공은 사실은 네 종류의 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자 DNA 종류가 몇 개예요? 네 종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 이 네 종류의 DNA. 마치 DNA는 돛담배라고 합시다. 그렇죠? 염기는 돛이고 이거는 배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돛담배가 결합이 된 거. 그래서 이렇게 DNA 두 개가 이렇게 붙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쫙 연결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길게 만들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이 두 줄이 필요할까? 두 줄이 왜 필요해요? 쉬워요. 아주 쉬워. 뭐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줄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예요? 2, 3, 9라고 쓰면 뜻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아, 저거는 이상구 박사 이름이다. 네. 자, 줄이 없어. 없으면 어떻게 돼요? 2. 그 다음 뭐예요? 3. 쓰는 사람은 이상구라고 썼는데 읽는 사람은 어떻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 뜻이 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사이에 써야 돼? 두 줄 사이에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공책에 두 줄이 있는 거예요. 왜? 글 써야 되니까. 맞죠? 그렇죠?
그 이 유전자를 만든 창조주라는 존재도 글을 쓸 때는 두 줄이, 두 줄 사이에 써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병이 낫는데, 그렇죠? 이 유전자 회복 차원은 인간의 기술적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적 차원에다가 미련을 두지, 뭐요? 말라는 얘기예요. 빨리 이 마음의 정리를 하시라 이거예요. 아무리 어떤 전문가라도 이 차원을 건드릴 수가 없어. 이게 켜지고 꺼지고, 여러분 그 노란색 물질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 누가 해?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들, 의사들 자신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런 현상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방송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Ghost. Ghost가 뭐게? 유령, 귀신. 당신의 유전자 안에 있는 뭐라고? 귀신. 유전자는 귀신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 차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처음에 다 읽었을 때는 우리 현대의학계가 기고만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이 와라 우리가 뭐예요? 다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유전자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현대의학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초인간적 영역이구나. 그래서 자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현대의학계가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아, 인간은 그냥 몸뚱이, 그냥 고깃덩어리, 그냥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뭐 덩어리구나? 에, 글자 덩어리구나. 요거 ATGC가 뭐 이름이에요? 염기, 네 가지 염기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 A하고 여기 G하고 이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가 생겨. 그런 거를 유전자 변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치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렁뚱땅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좀 유식하게 얘기하세요. 일반 환자들은 너무 무식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뭐라 그래요? 의사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간이 안 좋대. 그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유전자의 문제거든. 심장이 약하대. 그 약한 이유가 뭐예요? 유전자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아주 최고의 대우를 받고 싶거든, 좀 유식하게 말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럼 뭐요? 간에 염기 서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들이 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환자는 뭔가 안다. 그런데 염기 서열을 의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염기 서열이 변한 것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느 차원에서 일어난 거예요? 초인간적 차원에서, 환경 차원에서, 뜻, 의미 차원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감이 잡혀야 안 잡혀요. 그렇죠? 잡히죠. 그래서 이게 다 그 의학, 미국 최고의 그 Scientific America라는 의학 잡지에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간입니다. 요건 뭐예요, 요거? 유전자예요, 유전자. 유전자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유전자를 손에 들고 생기를 받을 것이냐. 이거는 성경적으로 하면 무슨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뱀은 뭐를 뜻합니까? 사기. 생기와 사기. 뱀은 성경적으로 하면 악, 사단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뜻을 받아들이면 나의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참 의미심장한 그림이에요. 이게 의학 잡지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의사들이 2003년도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2003년도에 들어와서 이 모든 유전자들을 다 해독했습니다. 그 해독해서 만들어낸 게 뭐게? 그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유전자 지도.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 지도라고 그래요? 위치. 그래서 내가 유방암이 생겼다. 그러면 23개의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어디쯤, 중간쯤이냐, 그러면 꼭대기냐, 아니면 밑바닥이냐. 어느쯤 위치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냐. 또는 전립선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냐. 이거를 보여주나. 당뇨병에 걸렸다 하면 어디 매 유전자냐. 네. 이거를 보여주는 그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 gene map 또는 human gen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제가 잠깐 아주 단순화시킨 유전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인간 유전자, 게놈은 유전자를 아주 학술적으로 말할 때 게놈이라고 합니다. 게놈이 아니고요. 게놈입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되었다. 언제? 2003년 4월입니다. 네. 자,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병원에 가면
이런 것, 이런 위대한 발견들이 여러분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발전해가는 유전자 차원에서 여러분이 치유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이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됐다. 그러면 인간 유전자 지도 이것만 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염색체가 23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3개 번호를 붙여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 막대기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를 1번. 그래서 2번은 1번보다 조금 짧죠. 그렇죠? 3번은 더 짧죠. 그래서 번호가 커질수록 염색체는 점점 짧아집니다. 그렇죠? 나는 췌장암에 걸렸다. 췌장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느 유전자가 변질됐냐? 18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췌장암에 걸리게 되었다. 나는 유방암에 걸렸다. 17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었다. 자, 내가 동맥경화가 심하다 하면 19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 그래서 모든 병이 병명이 다르고 증세도 다르고 하지만 모든 병은 다 무엇의 변질로 생긴 것이다?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생겼다. 내 유전자가 내가 태어났을 때는 어릴 때는 정상이었어. 그런데 내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을 접하게 됐어.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내 유전자의 변질을 초래한 것이 질병이다 이거야. 그러므로 궁극적인 유전자의 회복은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개선이다.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의사들이 쓰던 단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성인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병의 원인이 유전자라는 걸 몰랐을 때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그럼 성인병이라는 단어는 병의 원인이 뭐라는 뜻입니까? 성인이 되면 걸린다는 거예요. 참 무식했죠. 참 무식했죠. 그러다가 이 나이 50이 지나야 당뇨병에 걸리는데, 세월이 점점 가다 보니, 이 20대에서도 당뇨가 생겨. 그러니까 뭐예요? 성인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아하,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가 문제구나? 생활 습관이 문제구나. 그래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모든 생활 습관병들이 알고 보니까 뭐가 변질된 병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라. 그렇다면 뭐가 유전자를 변질시켰어요? 생활 습관이 그렇게 딱 귀결이 돼 있다. 여러분 이제 확실한 답을 찾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당뇨병은 7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자, 알츠하이머병, 전립선암, 이게 다 유전자의 문제예요. 자, 이건 폐암, 네. 파킨슨 지병, 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딱 하나만,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나죠. 자, 여기 폐암. 요 유전자가 이 3번 염색체상에 있는 여기에 위치하는
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폐암에 걸린다. 그러면 요 유전자는 무슨 뜻이었어요? 요 유전자가 변질되기 전에는 폐암에 안 걸려. 그러면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이 유전자의 글자의 뜻은 뭐예요? 그 다음에 요 유전자에 기록된 글자의 뜻, 염기서열의 뜻은 뭐예요? 이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이야. 그럼 이 유전자의 목적은 뭐요? 당뇨병에 안 걸리도록 하는 뜻이 기록된 프로그램이야. 자, 이 유전자의 뜻은 뭐예요? 이 유전자가 잘 작동하고 있으면 유방암에 안 걸려. 그러면 이 유전자에 기록된, 염기서열로 기록된 뜻은 뭐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유방암에 걸리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지. 그 뜻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며 유방암에 걸려. 나는 너를 절대로 폐암에 걸리지 않겠다. 않게 하겠다. 라는 뜻이죠. 그 뜻이 작동을 더 이상 못해. 변질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질병의 치유라는 것은 무엇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뜻의 회복이. 그렇죠? 그러면 나는 너를 절대로 폐암 걸리게 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절대로 유방암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를 절대로 뭐예요? 당뇨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 그 뜻을 다 모으면 뭐가 돼요? 나는 너를 평생 뭐예요?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그 뜻은 결국 뭐예요? 왜 그렇게 유방암에 안 걸리게 해줄게, 당뇨병 안 걸리게 해줄게, 전립선암에 안 걸리게 해줄게, 폐암 안 걸리게 해줄게, 어떤 병에도 안 걸리게 뭐예요? 해줄게.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병 안 걸리게 해줄게 그래요? 나는 너를 뭐예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전자 지도 전체를 한마디로 뭐예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암세포 죽여 줄 것이고, 단 거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기름기 많이 먹을 때마다 내가 당뇨병 안 걸리도록 해줄 것이고, 그 사랑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암세포 죽이는 슬라이드 봤죠? 그렇죠? 암세포 생기면 다 이렇게 해서 암세포 죽여버리겠다. 이것도 뭐예요? 우린 몰라. 우린 자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 감동적이에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 우리가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생기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를 이제 알아야 돼요?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동안 그 사랑보다는 그 사랑을 많이 어떻게 하고 살았어 내가? 물리치고 뭐에 더 바빴어? 그렇죠. 사랑은 나를 병 안 걸리고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싶은데 나는 뭐예요? 그거 좀 나중에 지금 바빠요. 이러니까 그 사랑을 뒷전으로 밀어붙이니까 그 사랑을 뒷전으로 밀어붙이고 사는 삶을 뭐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정신없이 산다. 네. 이제는 여러분 이 진리의 품으로 선의 품으로 아름다움의 품으로 이 생기의 품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여러분의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는 우리 인간의 무엇으로 무엇에 반응한다? 선택에 반응한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위로 인도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최선의 길입니다. 당연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매 순간을 어떻게 하면 돼? 긍정적으로 즐거움을 선택하고 웃음을 선택하고 노래를 선택하고 이 귀중한 시간이 여러분께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즐기면서 정말 이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생기로 다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